송송 커플로 불리는 두 분이죠.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를 지지하는 팬들이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두 사람을 지지하는 한 팬이 자신의 SNS에 기부 제안 글을 올렸고요. 이를 본 송송 커플 팬 500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약 20일간 진행된 모금에서 모인 금액은요. 1710만 3,100원. 송송 커플 팬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대 어린이 병원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부금의 액수 뭔가 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송송 커플 팬이었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결혼 축하 거기에 맞춰서 그럼 또 어디다가 후원을 좀 해보자. 두 분의 이제 결혼식 날짜잖아요. 그게 보면 네. 2017년 10월 31일. 그래서 1710만 3,100원을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이들은 지난 5월 송혜교 씨가 이 병원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이곳으로 기부처를 정했다고 합니다. 팬들의 기부금은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인데요. 내눈이 아름다워 그런가? 평소 여러 선행 활동을 펼쳐오며 개념 커플로 불리는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 팬들까지 기부에 나서면서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송중기 씨 또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로 좋은 행동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 같다며 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걸그룹 소녀시대가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소속사는 어제 소녀시대의 정규 6집 앨범이 다음 달 7일 발매된다고 밝혔는데요. 더블 타이틀곡 All Night과 Holiday를 비롯해 모두 10곡의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행복했었다. 컴백에 앞서 멤버별 티저 사진과 영상이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좋은 추억. 어제 첫 번째 공개된 주자 윤아 씨입니다. 꿈을 이뤄준 거잖아요.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별로 안 힘들거든요. 소녀시대로서 활동할 때는 다른 에너지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소녀시대는 다음 달 5일 자신들의 데뷔일을 기념한 팬미팅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가 자신을 둘러싼 혼외자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KBS 예능 프로그램인 살림하는 남자들에 출연 중인 이회수 씨. 극복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는 아내 전영자 씨가 과거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혼을 생각해봤었어요. 나 위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죽이고 싶고 원수 같고 엄마는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목숨이 있어요. 그게 자식이라는 목숨인데 그런데 얘가 개모선에 크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내 새끼인데 그래서 끝까지 견뎠어요. 2013년 혼외정사로 낳은 아들 오모근에 대한 양육비 2억 원을 밀린 혐의로 피소됐던 이회수 씨. 당시 소송은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 이후 사생활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이회수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해명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회수 씨는 혼외자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며 아동복지회에 아이를 맡겼다는 소문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악성 댓글은 강력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도와 혼외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정의감 넘치는 슈퍼 히어로. 요거 단지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달 초 부산 사상구의 한 육교에서 벌어진 자살 소동. 육교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한 남성을 구한 의로운 시민들 속에 연예계 스타도 있습니다. 바로 중견 배우 한정국 씨인데요. 일단 아주머니의 비명 소리 듣고 또 젊은 친구의 도와달라는 소리 듣고 잡았죠. 도와달라는 외침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사건 현장. 그곳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아찔했습니다. 카터칼. 그게 들고 우리를 이렇게 해치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움찔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가 또 기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칼을 뺏어서 아마 좀 쉽게 제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순간인데요. 다시 한번 큰 용기 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연예계 시민 영웅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자살 방지 협회도 있고 뭐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계기에 위해서 제가 그런 데 가서 좀 좋은 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더 적극적으로 안타까운 사건 발생을 막고 생명을 구하고 싶다고 밝힌 한정국 씨. 그 멋진 생각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스타들의 의로운 행보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죠. 과거에도 몸을 던진 연예계 시민 영웅들이 있습니다. 2012년 서울 강남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던 하정우 씨. 당시 뺑소니 차량을 직접 뛰어가서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었던 적이 없어요. 허벅지가 터지는 식으로. 당시 약 200m를 추격해서 가해 차량을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그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골목이 일방이고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면 네,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면 글로 셀 수밖에 없다. 좀 지름길로 뛰었어요. 네, 역시나 가로수길 메인 도로에 커피 전문점 앞에 차들하고 엉켜 있더라고요. 동네 주민인 하정우 씨에게 딱 걸린 운전자. 알고 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74%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정우 씨의 재빠른 대처가 아니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하정우 씨. 경찰서 가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당하죠? 당당하게 경찰서 출입을 고백하는 배우 배정남 씨. 뭔 사연일까요? 해시 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표창장을 받았어요. 네, 과거 영화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 강도 사건을 목격한 배정남 씨. 택시 운전사의 외침을 듣고 맨손으로 택시 강도를 잡았습니다. 건장한 남성이라고 해도 흉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강도를 쫓아가는 거 위험하잖아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 때는 무서운 것보다는 그 아버지 같은 연세 그 택시 기사님이 너무 다급하게 택시 강도야, 택시 강도야 하길래 저도 모르게 그냥 차 돌리라 해가지고 쫓아갔어요. 예, 사건 이후 배정남 씨의 연관 검색어엔 택시 강도가 뜨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연관 검색어 때문에 좀 억울한 면이 있답니다. 그 검색어 이름이 배정남 택시 광고가 뜬 거예요. 전막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친구들 처음에 그 올라가는 거 보고 전막 갈 때가 갔네. 그 두 개가 이제 연관돼서 들어가 보니까 오해 마세요.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다. 시민 영웅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9시 뉴스를 장식한 연예계 시민 영웅도 있습니다. 인기 개그맨 정범균 씨가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하려던 남성을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범균 씨 2013년 서울 마포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남성을 구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저도 진짜 너무 당황해서 혼자 힘으로 안 돼가지고 저도 다른 남성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네, 그분하고 같이 힘으로 이렇게 그분의 난간에서 내려드리고 119차 올 때까지 이렇게 잡고 있었죠. 재밌고 유쾌한 줄만 알았던 정범균 씨. 용기 있는 멋진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타들의 의로운 행보 대중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연예계를 훈훈하게 할 또 다른 연예계 시민 영웅들의 탄생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수첩이었습니다.